당근 먹어봐. 아. 먹으려고 했는데 떨어졌어. 아이고 잘 먹네. 이거 안 보여주면 밥을 안 먹어요. 이거 보여줘. 누나들의 깊은 속도 모르고 떼부리기에 여념없는 아나무인 막내 정민이. 전화기만 보면 사족을 못 쓴다. 이제 핸드폰만 가지면 보고. 아, 애기 줘. 애기 또 찡찡거려. 그냥 애기 줘. 그냥 애기 줘.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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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5년 전 베트남에서 시집와 막내 정민이를 낳고 새 아이의 엄마가 된 리에우 씨. 아야, 아 너 내 엄마. 두 딸은 전 부인의 아이들이다. 엄마, 젊은이 만지지 말라면서 내 머리를 만 만져. 알겠어. 만지도 만졌잖아. 머리가 여기 튀어나왔잖아. 가지 마. 여기가 머리띠 섞이니. 아이랑 때문에 또 싸울게. 나 뭐야? 이제 앉아. 얼른 와. 아유. 빨리. 빨리 와. 엄마 말 안 들도록해. 어? 특히 둘째 유란인 그 또래답게 자주 삐치고 또 이내 언제 그랬냐는 듯 풀어지곤 한다. 그런데 어째 표정을 보니 오늘은 좀 오래 갈 것 같다. 조금 힘들어. 이게 한국만 이게 뭐라니 조금 힘들어. 애들 약해. 조금 어려워. 아이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싶지만 서툰 우리말이 늘 걸림돌이다. 이럴 땐 그저 아이들 좋아하는 간식으로나마 마음을 대신한다. 한국이 처음 왔어. 이게 음식이 매워 못 먹어요. 지금 이게 잘 먹어요. 손끝이 야무져 한국 음식도 제법 손에 익었다. 떡볶이 하나도 그녀가 만들면 뭔가 다르다. 애들 이게 고기 좋아. 이게 고기 조금 넣어요. 굳이 시키지 않아도 늘 엄마 일을 돕는 건 12살 큰딸 은영이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맛있어. 돼지고기 넣고 하는 거 처음 먹어봤네. 새 아이들 말고도 두 명의 큰집 조카들까지 이 집 아이들은 총 5명. 아이들의 먹을 걸 챙기는 건 주로 리에우 씨의 몫이다. 먹을 걸 챙기는 일 말고도 리에우 씨가 해야 할 일은 많다. 아침 빨래해요. 이게 여름 이게 빨래 더 많아요. 아이들이 많다 보니 빨래만 해도 만만치가 않은데 그녀는 여간에선 힘든 내색을 보이지 않는다. 베트남보다 안 힘들어요. 이게 베트남이 순 빨래예요. 더 되게 힘들어요. 한국 와서 새롭게 이게 있어. 이게 안 힘들어요. 그녀의 고향은 호치민 인근의 시골 마을인 하우양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다시 엄마가 생긴 큰딸 은영인 엄마와 함께 하고 싶은 게 많다. 책 보는 거랑 같이 시장봉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잘 못하고 있어요? 네?
잘 못해요? 네. 왜요? 전민이 돌봐줘야 돼서. 행여 엄마가 힘들까 내색조차 하지 않는 일찍 처리된 아이다. 리에우 씨도 엄마 노릇을 잘하고 싶지만 한계가 있다. 가방입니다. 우유입니다. 집입니다. 또이 또문 dạy cho con tôi trở thành người tốt nhưng tiếng Hàn tôi không biết nhiều nên tôi cảm thấy có lỗi với con tôi. Xin nhi đã. 집안 형편상 중학교밖에 다니지 못한 그녀는 아이들만큼은 원없이 공부를 시키고 싶다. 중국 사람입니다. 영 em đi làm kiếm tiền để lo cho nó ăn học cho đàng hoàng tới nơi tới chốn để cho nó không thua sức bạn bè. Em muốn làm nó cho nó. 틈만 나면 한국어 책을 가까이 하는 것도 역시 아이들 때문이다. 어머니 다녀오십니다. 나도 가야죠. 이모 다녀오십니다. 현재 리에우 씨가 사는 이 마을 인근에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센터가 없다. 하지만 마을엔 베트남에서 시집온 집들이 40여 가구나 된다. 베트남 잡채 만들어요. 따로 모여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없지만 대신 집집마다 돌아가며 모임을 갖곤 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언제나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야 하다. 자주 모여요. 한 달 한 두 번 정도? 네. 근데 모임이 이렇게 즐거워서 사실. 네, 맨날 가 모임과 베트남 요리 해 먹어요. 모처럼만에 먹는 고향 음식 앞에 다들 식욕이 돋는 모양이다. 소박한 고향 음식 한 그릇에 낯선 타양에서의 외로움도 시집살이의 고단함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날 저녁 아이들까지 대동해 어딘가로 향하는 리에우 씨. 이 남편 태예요. 엄마가 가져된다고 해서 오는 거예요. 딸이 같이 있도록 가요. 여기 심심하지 않아. 혼자지 온전히 심심해. 여기 애기 같이 가지기 이야기해. 여기 재밌어요. 좋아요. 지게차 운전을 하는 남편의 출퇴근길도 리에우 씨가 맞는다. 굉장히 고맙고 좋죠. 그래도 이렇게 보면 잘하던 것 같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남편을 출퇴근시키기 위해 그녀는 일부러 면허도 땄다. 남편 진수 씨는 회사 일로 바빠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다. 그나마 부모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한시름 덜 수 있다. 리에우 씨의 손윗동서 역시 한 달 전 베트남에서 시집을 왔다. 손윗동서라지만 6살이나 어린 이제 갓 20살이다. 시부모님 내외와 역시 재혼인 형님네 식구들까지 총 11명의 대가족이다. 특히 시부모님은 뒤늦게 얻은 손자며 며느리 사랑이 각별하다. 늙었어? 어이 잘못해 좋지 뭐. 그 성질이 좀 급해요. 네 거락 같은 거, 컵 같은 것도
깨깨 먹었어요 얘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그러니. 어떨 때부터 여자 빨리 시킬 게 없어 그냥. 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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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기 제가 좋아해. 처음엔 어색했던 외국인 며느리가 이젠 둘이나 될 정도로 집안의 보물이 되었다. 다음 날. 시 이모님까지 모여 별식장만에 여념이 없다. 메뉴는 만두. 베트남 만두 처음 먹어요. 네, 처음 먹어요. 시집 온 지 한 달 된 손이 동서는 배워야 할 게 태산이다. 반면 눈썰미 좋은 리에우 씨는 손 닿는 것마다 척척이다. 은영이 엄만 잘 만드는데 베트남에서 만들어 봤어? 아니요. 안 해봤어? 네, 안 했어요. 근데 잘하는데. 여기 제가 좀 왔어 이게 네. 어머니 아, 했었지? 네, 한 번. 한번 했어, 해봤으니까. 네. 여기 이 두 번이에요. 엄마 해줄게. 함께 살면 닮는다고 했던가. 큰딸 은영이도 엄마의 야무진 손끝을 닮아간다. 털털한 성격에 평소 표현은 잘 안 하지만 리에우 씨는 은영이가 참 예쁘다. 처음 은영이 엄마라 불린 순간부터 더 이상 남편만의 딸이 아니었다. 다이 남편 딸이기 제가 이 딸이요. 여기 제가 생각 없어요. 여기 남편 딸이 제까지 다네요. 뭐 이게 남편 이게 남편 딸이 제까지 딸 아니에요. 이게 제가 아는 생각이 없어요. 맞아 이게. 네 맞아 어머니 이게 한국 와서 이게 머리 생각 여기 다이 무서워. 남편 계속 싸워요. 그럼. 둘째 유란인 리에우 씨를 친엄마로 알고 있다. 나중에 크면 자연히 알게 되겠지만 중요하지 않다. 누가 뭘 해도 그녀에겐 친자식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리에우 씨가 정성껏 만든 만두를 싸가지고 길을 나섰다. 인근 마을에 사는 시 외할머니 댁에 간다. 할머니! 할머니! 제가 왔어요. 그래. 그리 뭐 왔어. 네. 엄마 우리 큰 손주면 누가 왔네? 네. 아이고 이쁜 거. 아이고 방 듣게 드세요. 아이고. 하나 왔어요. 할아버지 잠깐만요. 할아버지에겐 치매가 왔다. 만두기 하나 주세요. 만두기 하나 주세요. 아이고, 이미 만두... 하나 집어줘. 이미 좀 하나 집어줘. 뭐 좀 먹으라고. 할아버지 많이 드세요. 아유, 너무 이뻐서 아주. 조금만 좀 먹어주고 싶어. 동네 좀 돌아다니고 싶어요. 너무 이뻐 아주. 어렵다는 시 어르신들이지만 리에우 씨는 올 때마다 기쁜 마음이다. 이 할머니 뭐 여기 베트남 할머니 이 생각하나요? 이 할머니 이게 베트남 할머니 같이 살아 이게 10년 같이요. 미끔 이게 한국까지 어떻게 할머니 베트남 어떻게 살아요? 씩씩하고 활달한 그녀지만 문득 고향 생각이 가슴을 스치는 건 그녀도 어쩔 수가 없다. 할아버지 뜨거워요. 뜨거워요. 천천히 드세요.
뜨거운 줄도 모르고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눈길을 달려온 보람이 있다. 뜨겁다고 입 뒷감아 그리는 거지. 생각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이틀에 한 번꼴로 찾아와 끼니도 챙겨주고 말벗도 돼주니 세상에 이런 손주 며느리가 없다 싶다. 아무걸 와서 해줘도 잘해주고 맛있어요. 우리 아들도 잘 먹어 맛있다고. 내가 한 거 안 먹어 맛있어. 남편의 가족이 어느새 그녀의 가족이 되었다. 뒷정리까지 마치니 돌아갈 시간이다. 할아버지, 가는 게요. 네. 네. 괜찮아. 집에 있는 사람, 아 저기 나가서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뭐 추워. 추워, 할머니. 너무 하지 마세요. 할머니, 바이바이. 네. 네. 미끼로 막 큰일 나. 그렇게 손주 며느리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할머니는 한참을 서 계셨다. 다음 날 두 딸들과 모처럼 집을 나선 리에우 씨. 영하 20도나 되는데 대체 어딜 가는 걸까? 아이씨. 모녀가 찾은 곳은 읍내 시장. 껌튀기. 뭐? 껌튀기. 껌튀기 먹고 싶어? 응. 엄마와 가고 싶다던 시장이다. 아, 아저씨 어떻게 팔아요? 3,000원이요? 3,000원 여기 하나 주세요. 방학 내내 집에서만 지낸 딸들에겐 반가운 외출이 아닐 수 없다. 여기. 사람 맛있어? 응. 아니야? 맛있어? 많이 먹어. 응. 한국 와서 이 딴 있어 이게 같이 시장 가요 이게 베트남 똠생이 생각나요. 여기 좋아요. 그런데 읍내에 오면 딸들이 꼭 들르는 곳이 있다. 문구점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딸들 눈빛이 반짝거린다. 큰딸 은영이가 전부터 갖고 싶다던 귀걸이다. 그런데 언니 예쁜 거 좋아. 엄마 나도 살게. 유란이도 욕심이 나나 보다. 이거 1,000원이잖아. 저런 거 아직 한두랑 있어 게야. 언니 없어. 엄마 사줄게야. 나 이거 뺄 거야. 이거 왜 돼? 안 돼. 여기 금 게야. 할머니 혼나. 할머니 혼나 게야. 엄마 나 이거. 나 좀 해. 엄마 사줄까? 이거 파랑 색깔. sau này lâu dài chồng em cũng thương em, cha mẹ chồng cũng đối xử tốt với em, rồi xong hai đứa con của chồng em cũng đối xử tốt với em mà em cũng có một chút lo lắng là lớn lên sau này nó biết chuyện không biết nó còn có còn thương em như bây giờ hay không thì em chưa biết. 때론 마음만으론 부족하다. 어떻게 해야 아이들에게 필요한 엄마가 되어줄 수 있을지. 아이들이 커갈수록 리에우 씨의 고민도 늘어갈 것만 같다. 그날 오후. 막내 정민이가 보채되지만 오늘만큼은 놀아줄 여력이 없다. 이게 뭐가? 집안에 제사가 있기 때문이다. 조금 힘들어. 이게 애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이 안고서라도 일을 마쳐야 할 판인데 아무래도 무리인 듯 싶다. 엄마, 그거 붙인 게. 자,
이럴 땐 딸들 도움이 절실하다. 꿈 달아야지. 엄마 꿈 갖고 와서. 사실 남편 진수 씨는 리에우 씨와 두 딸들 때문에 결혼 초기엔 걱정이 많았다. 좀 이제 정이 좀 쌓여가는구나. 좀 기간이 되니까 그걸 보면서 많이 이제 느끼죠. 이제 하나씩 하나씩 더 가깝게 이제 며칠 무역도 같이 안 가더니 좀 1년, 2년 지나고 나서는 같이 무역당을 다니고. 진수 씨가 재혼을 결심한 것도 딸들에게 엄마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난 5년, 그 모든 걱정은 이제 기우가 되었다. 왼쪽 세 번. 왼쪽 세 번, 여기. 낯선 나라에서 왔지만 어느덧 조상님의 제사상에 술까지 올리게 되었다. 누가 뭐래도 어엿한 이 집 며느리가 된 것이다. 하나, 둘, 셋 하고 이게 두들겨 세 개. 제가 뭔데? 리에우 씨 역시 시댁의 가풍과 문화를 알아가는 일이 점점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다. 모처럼의 주말, 아이들과 인근 유원지를 찾았다. 평소 아이들이 와보고 싶어했던 눈썰 매장이다. 따뜻한 남쪽 나라 베트남에서 온 리에우 씨는 눈썰 매장이 난생 처음이다. 유란이도 한껏 신이 났다. 여기 재미있어. 조금 이게 무서워. 아이들과 함께여서일까? 막상 썰매에 오르면 어느새 무서움도 날아간다. 모처럼만의 오붓한 시간. 말수가 적은 남편도 이럴 땐 조금은 살가워진다. 네, 추워. 기분이 준 거야. 이게 밤, 예. 밤 다워요. 이거 이게 다, 밤 다워? 다름? 다워? 아름다워? 아름다워. 아름다워. 의미 얘기 들어보니까는 말소리에서 아름다. 그 추측이죠, 추측. 같이 오래 사니까 이제 추측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 늘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 가족이 아닐까.